진짜 많이 샀어. 여기가 집이랑 완전 가까운 데는 아니라서 오면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사요. 제가 임신 초기에 보건소에 가서 뭐 이것저것 혜택이 있나 하면서 갔다가 등록을 하는 게 있어서 그 임산부 등록? 그런 걸 했거든요.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이런 걸 보내줬어. 그것 때문이 아닌가? 뭐 그런 그 서울시 뭐 교통비 지원금 뭐 이런 거 받을 때 뭐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코백 에코백이랑 책이 뭐가 많이 왔어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진짜 맛있었어. 너무 맛있었어요. 발빠르게 선물을 골라서 보내줘가지고 와! 짠! 너무 예쁘죠? 어, 얘는 타월, 호두타월. 호두타월이랑 가방. 이게 사이즈가 이 비닐 때문에 지퍼가 잘 안 닫히고 있어. 아닌가? 원래 안 닫히나? 저는 예전부터 봄부황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서 아직 막 산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냥 딱 정말 여기 것만 사고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딱 제 취향을 파악하고 여기 걸 선물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귀엽죠, 체리.
최근에 선물 받은 거 언박싱 해볼게요. 일단 요거는 제 인스타 광고에도 많이 떠서 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예뻐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그런 선물이에요. 박스 패키지도 엄청 예쁘죠? 요렇게 이거는 열면 진짜 이거 못 버릴 것 같아. 너무 예뻐서. 짠. 이거 뭐라고 하더라? 수화들? 속삭에 뭐 이렇게 담요액 이런 이불 이렇게 쓸 수 있는 수화들인데 이것도 패턴이 심각하게 이거랑 이거 두 가지 한번 펼쳐볼게요. 이거는 열기구. 엄청 귀엽죠? 기절이에요. 뭔가 세세한 일러스트들이 다 하나같이 귀여워가지고 제가 또 원래 열기구를 좋아하는데 딱 제 취향에 맞는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. 이 브랜드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위 임신해서 이제 출산하는 친구들한테도 선물하려고 좀 구매를 했어요. 두 번째는 이건 파리가 담겨 있는 개선문 에펠탑 뭐지? 노트르담 성당도 있고. 이거 오늘 친구가 갖다 준 건데 랄프로렌 베이비 세트예요. 이것도 엄청 귀여워. 오, 꽤 크다. 미국 거는 사이즈가 확실히 좀 유럽 거에 비해 큰 것 같아. 턱받이. 모자. 하나씩 채우고 있어요. 귀여운 것들. 이것도 얼마 전에 선물 받은 거라서 같이 찍어봐요. 물론 제가 골랐지만 이게 바운서인데 뭐 없는 사람들도 많고 뭐 대여도 많이 하는데 그냥 만약에 애기가 좋아하면 되게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해서 이걸 골랐어요. 이게 아기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흔들려서
뭐좀 오래 있나 봐요. 모르겠지만. 그리고 뭐 전동도 편한데 그거는 전자파 때문에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. 저는 베이지 그레이였나? 그 컬러를 했는데 지금 뭔가 여기 벽지 때문인지 창문 색깔 때문인지 약간 푸르딩딩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따뜻한 약간 핑크 그레이 느낌? 전 그러시면 매치 가능한 거는 레드 컬러라든지 자기 화이트 정도. 그린이나 블랙은 서로 튀는 컬러기 때문에 블랙이나 화이트 서로 어울리는 스몰러블에서 또 스몰러블? 여기서 또 직구를 했어요. 네 가지를 샀는데 네 가지 샀는데? 아, 헐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네 가지를 구입을 했어요. 일단 1순위는 요거였거든요. 이거 그 침대 위에 달아줄 모빌. 이게 노랫소리도 나오는데 약간 병맛이 나는 그런 요 생김새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거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했고 그 나온 오르골 소리도 마음에 들었어요. 그리고 이거 이렇게 작은 줄 몰랐는데 이게 립밤이고 어른이랑 애기랑 같이 쓸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게 뭐였더라? 아 뭔가 피부 발진 생기고 뭐 이러면 바르는 그런 크림? 요 브랜드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그냥 써보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일단 막 베스 젤이랑 그러니까 샤워 젤이랑 바디 크림, 바디 로션 다 있는데 일단 요거 두 가지를 사봤어요. 그 다음은 이것도 전부터 저의 위시였는데 스트링 전구예요. 이거 침대 캐노피 뒤쪽에 달아줘도 귀여울 것 같고 뭐 이래저래 활용도는 계속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사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놨어요. 이게 뭔가 잔잔하게 빛이 나서 예쁘더라고요. 나중에 켜봐야겠다.